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12월 7일 스티뮬러스 협상을 포함한 미국 경제, 정치 등 시사 관련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티뮬러스 관련해서는요, 고용시장의 회복이 급속히 둔화되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연방 상원 과반을 결정하는 조지아주 결선 투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 간의 치열한 선거 유세가 시작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국제 뉴스로요, 스웨덴이 코로나에 대한 집단 면역 실험을 결국 포기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도 저희 커뮤니티, 저희 채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라이크 버튼도 잊지 말고 바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 회복이 급속히 둔화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CNBC에 따르면 연방노동부는 11월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가 24만 5천 개 늘어났다고 밝혔네요.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긴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CNBC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실제 결과의 2배 에 달하는 44만 개의 증가였었고요. 실업률도 6.7%로 감소할 것을 예상했는데 이에 대해 실제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지금의 상황은 여전히 안 좋다라는 것, 그리고 백신이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추운 겨울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된다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겠죠.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요, 연말 쇼핑 시즌이 온라인 쇼핑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면서요, 이 창고, 뭐 운수업 등이 지난달에 14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하네요. 반면에 기타 다른 업종에서는요, 소매업에서는 뭐 3만 5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고요. 또 코로나 사태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3만 1천 개가 늘어나는데 그쳤다라고 하네요. 무쪼록 재정지원책이요, 빨리 통과되어서 경제 회복에 부스팅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소식인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원의 과반을 결정하게 될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를 위해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을 유세에 동원했다라고 보도했네요. 기사에 나오듯이 지난달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 선거 결과로서 현재는 전체 100석 중에 공화당이 50석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민주당이 48석을 각각 확보한 상태죠. 따라서 상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양당은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그런 처지인 거죠. 관련해서요, 현재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 2명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고요. 지난달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과반을 획득하지 못한 가운데 양당, 민주공화 양당이 한 석씩 근소하게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1월 5일날 진행되는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이 한 석이라도 가져가면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것이고요. 민주당이 두 석을 모두 가져가게 되면 의석수가 50대 50 동률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이대로 취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 소속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또한 취임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말은 결국 사실상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원 유세에 등장해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하고요. 동시에 이 민주당 후보 두 명에 대해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뭐 좌파 상원 후보들이다라고 깎아내렸다라고 하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상당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썼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시간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가 조작됐다라는 그런 주장을 강조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또 한편 하루 전인 4일 저녁에는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를 위해 온라인으로 지원 유세에 나섰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온라인 선거 유세에서요, 오바마 대통령은
애당초에 상원은 다수 의석을 보유하더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곳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진전보다 방해 또 정치 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되면 모든 법안을 막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를 당부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스웨덴이 자국민을 상대로 한 코로나 집단 면역 실험을 결국 포기했다라고 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입니다. 오랜만에 국제 뉴스 전해드리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지난 늦가을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고요.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늘어나자 자국민의 자발성에 기대야 하는 이런 대응 방식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뭐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빨간색 그래프 선이죠.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700명에 이르고 증가하는 확진자로 인해 병동이 모자랄 그런 지경에 이르자 스웨덴 정부가 결국은 유턴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스웨덴의 총리는요, 지난달 22일 대국민 연설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그런 접촉을 최소화해 줄 것을 간청했고요. 또 8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국은 뭐 영화관과 다른 오락시설들은 문을 닫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뭐 고등학교도 폐쇄됐다라고 하네요. 뭐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최근 들어서 확진자 수가 부쩍 늘어서 경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좋은 소식이 조금씩 전해지기만을 바라봅니다. 이상이 오늘 준비된 소식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 커뮤니티를 키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모쪼록 바로 눌러서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